SK바이오사이언스가 국산 백신 최초로 식약처 승인을 받고 코로나19 백신의 임상, 3상 시험에 돌입했습니다. 모더나 이달 수급 물량이 반토막 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9월까지 국민 70% 1차 접종 목표가 실현 가능한지 집중 분석해봅니다. 한미연합훈련 사전훈련이 시작되는 오늘 북한 김여정 부부장이 대가를 치를 자멸적 행동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북한은 남북 군 통신선 복구 2주 만인 오늘 다시 정기 통화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전 국민에게 최대 1천만 원까지 마이너스 통장 제공을, 이낙연 전 대표는 전 국민 주치의제를 발표하는 등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들이 네거티브 자체 선언 이후 정책 경쟁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캠프 대리인들은 물론 다른 주자들 간 공방은 계속됐습니다. 최근 집단 식중독이 발생한 김밥집 주방의 도마와 행주, 달걀 보관통에서 살모넬라균이 검출됐습니다. 피해자들은 업체의 기본적인 위생관리가 소홀했다며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한 환자들에 대한 진료 거부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완치자들이 전파 우려가 없다는 걸 증명하는 격리 해제 확인서를 발급해주고 있지만 정작 병원에서는 무용지물이었습니다. 뉴스의 동정민입니다. 돌려막기,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 지금 백신 수급 상황이 딱 이렇습니다. 이번 달 들어오기로 한 모더나 백신 물량 절반이 차질이 생겼죠. 정부는 어떻게든 1차 접종자 수를 계획대로 맞춰보겠다며 2차 물량을 당겨 쓰거나 다른 백신 대체를 검토하는 등 돌려막기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2차 접종을 앞둔 시민들은 내가 언제 무슨 백신을 맞게 되는 건지 혼란스러워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오후 6시 현재 확진자가 1,700명을 넘었습니다. 내일 확진자가 2,000명을 넘어설 것이란 전망이 나와 더 초조해지는데요. 유일한 방패, 이 백신 수급이 얼마나 오락가락했는지 먼저 안건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고개를 숙일 때마다 50대 백신 접종 계획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사전 예약이 시작된 지난달부터 모두 5번. 지난달 12일 사전 예약 시작 30분 만에 백신이 동나면서 예고 없이 예약이 중단됐습니다. 일시 중단으로 예약하지 못한 분들께 불편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거듭 사과드립니다. 이틀 뒤엔 50대 일부의 접종 일정이 일주일가량 미뤄졌고 접종 시작 일주일을 앞두고는 수도권 거주자의 백신 종류가 모더나에서 화이자로 바뀌었습니다. 다른 백신으로 접종을 하게 된 점에 대해서 송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나흘 뒤엔 접종 간격도 바뀌더니 어젠 모더나 백신이 계획 물량의 절반만 들어오는 통에 접종 간격이 4주에서 6주로 늘었습니다. 간격을 4주에서 6주로 조정하게 된 그 원인은 모더나 백신 공급 차질. 접종 계획이 오락가락하는 사이 전파력이 강한 델타 변이는 확산세를 키우고 있습니다. 델타형 변이의 검출률은 73.1%로서 전주에 대비해서 11.6% 증가하였습니다. 방역당국은 접종 간격을 연장해 확보한 물량 등으로 9월까지 전 국민 1차 접종 70%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미 꼬인 계획에 국민의 불신과 불안은 커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백신 돌려막기가 급하다 보니 정부는 궁여지책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 아스트라제네카는 혈전 부작용 우려 때문에 접종 연령을 50세 이상으로 올리면서 잔여 백신이 남아돌고 있습니다. 그러자 접종 연령을 다시 낮출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황규랍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후 3시, 잔여 백신이 가장 많은 시간에 예약 사이트에 접속해봤습니다. 전과 달리 병원들마다 잔여 백신 수량이 넘쳐나지만 대부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입니다. 잔여 백신으로 올려도 신청자가 없어서 오히려 폐기량이 더 많습니다. 어제 5분인가 맞으셨고요. 그 나머지는 다 폐기됐고요. 오늘도 3명 말고 10개 폐기돼요. 엄청 많죠. 50대 이상 분들도 화이자밖에 원하시고. 아스에 대한 인식이 별로 그닥 좋은 편은 아니어가지고. 한 병에 13명 맞을 수 있으니까 3명 맞았고 나머지는 버렸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현재 50세 이상만 접종할 수 있습니다. 이상 반응 우려로 지난 4월부터 30세 이상으로 접종 연령을 올렸고 지난 6월 30대 남성이 접종 후 희귀혈전증으로 사망하면서 접종 연령을 30세에서 50세 이상으로 한 번 더 올렸습니다. 하지만 백신 수급이 여의치 않자 방역당국은 아스트라제네카를 활용하기 위해 예방접종심의위원회 등의 검토를 통해 이번에는 접종 연령을 다시 낮출 수 있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코로나19의 그 유행 상황이라든지 백신 수급 상황에 따라서 접종 가능 연령에 대한 논의는 변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하지만 방역당국의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연령 기준이 오락가락하면서 불안감을 키운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홍규락입니다. 이 백신 돌려맞기에 피해자도 나오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모더나 백신 수급에 차질이 생기자 모더나와 화이자 1차 접종자의 다음 2차 접종일을 예정보다 2주에서 3주 미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안내 문자조차 미리 보내지 않아서 뒤늦게 이 사실을 안 시민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해외 출국을 못할 뻔한 시민도 있습니다. 장하얀 기자입니다. 다음 달 11일 어학연수를 하러 스페인으로 출국하는 대학생 서채영 씨. 어제 인터넷으로 예방접종 예약 시스템을 확인했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원래 이달 27일이었던 화이자 백신 2차 접종일이 출국 전날로 늦춰져 있었던 겁니다. 혹시나 해서 보니까 저도 6주 뒤로 밀려있더라고요. 11일 아침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는데 열이 날 수도 있는 거고. 보건소에 출국 증명 서류까지 보여주며 사정한 끝에 2차 접종일을 출국 일주일 전으로 겨우 다시 잡았습니다. 비행기표도 있고 학생 비자도 있다고 말을 하니까 가족차는 아예 안 된대요. 안 돼서 제일 빠른 거 아무데나 할 수 없냐고 했더니 2차 접종일이 예정일보다 3주나 밀려 1차 접종 7주 뒤에 잡힌 시민도 있습니다. 혹시 밀렸나 해서 확인해서 제가 해봤는데 무려 7주가 밀려있더라고요. 백신 효능이 있을지도 잘 모르겠고. 어제 방역당국은 mRNA 계열인 화이자 모더나 백신 1, 2차 접종 간격을 6주로 벌리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접종 일정부터 바꿔놓고 시민에겐 전화나 문자 안내도 없었습니다. 방역당국은 접종 간격 조정이 끝나면 개별 안내를 할 계획이었다고 설명합니다. 일괄적으로 문자를 보내드리려고 했는데 접종 간격 조정이 아직 다 안 끝났어요. 방역당국은 늦어도 내일까지는 2차 접종일 변경 안내 문자가 갈 거라고 밝혔지만 시민들은 늑장 행정에 불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장하얀입니다. 해외 백신 업체들이 속을 썩이면서 정부는 국산 백신 개발에 더욱 힘을 싣고 있습니다. 오늘 SK바이오 백신의 임상 3상 계획을 승인하면서 정부는 전폭적인 지원을 강조했는데요. 하지만 차질 없이 개발된다 해도 실제 접종은 빨라야 내년 여름에나 가능합니다. 게다가 아직 허가가 안 난 노바백스와 같은 방식이라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허욱 기자입니다. 정부가 오늘 SK바이오사이언스가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의 임상 3상 진행을 승인했습니다. 국내 개발 백신 중 3상 시장 문턱을 넘은 건 처음입니다. 다만 평소처럼 수만 명의 임상 참여자를 구하기 어려운 만큼 3,990명의 인원만 모집해 특정 백신과 견져보는 비교 임상으로 진행합니다. SK바이오의 백신은 미국에서도 아직 사용 허가를 받지 못한 노바백스와 같은 단백질 재조합 방식입니다. 현재 비교 대상이 없는 만큼 다른 종류지만 아스트라제네카와 견져 안전성과 효과성을 따져볼 계획입니다. 내년도 1, 4분기에 3상 임상 시험에 대한 중간 분석 결과를 가지고 아마 품목 허가를 신청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모더나 도입 차질에 대한 해법으로 K백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국산 백신 개발에 더욱 속도를 내고 글로벌 허브 전략을 힘있게 추진하는데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하지만 기존 해외 백신들도 품목 허가 신청 후 40일 정도 지나 상용화됐습니다. 임상 3상이 아무리 문제없이 진행돼도 실제 접종은 빨라야 2분기, 내년 여름에나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당장 백신 확보와 집단 면역이 급한 상황에서 정부가 뜬구름 잡듯 K백신에만 매달리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지금 뭐 백신 부족하고 제때 안 들어오고 이게 급선무지.
지금 그거 3상 한다고 해서 올해 내로 국산이 나올 수가 없어요. 현재 개발 중인 10개 K백신 가운데 한 곳만 화이자 같은 mRNA 백신을 개발하고 있고 이마저도 아직 1상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허욱입니다. 이 백신 수급에 이렇게 차질이 생겼는데도 대통령을 비롯한 당정청은 추석 전까지 1차 접종 70% 완료할 수 있다고 여전히 호언장담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OECD 국가 중 백신 접종률이 꼴찌면서 이 뻔뻔함은 세계 최고라고 비난을 퍼부었는데요. 전혜정 기자 보도 보시고 이 과연 추석 때까지 70% 접종 가능한지 따져보겠습니다. 당정청은 한 목소리로 추석 전 집단 면역 달성을 강조했습니다. 집단 면역의 목표 시기도 앞당기고 백신 접종의 목표 인원도 더 늘릴 것입니다. 원활한 백신 수급과 집단 면역 달성, 내년 상반기 중 국내 백신 개발 성공 및 상용화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석 전까지 3,600만 명에 대한 1차 접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확보한 백신을 활용하면 접종에 문제가 없다면서 국민의 협조로 백신 접종률이 올라가면 시기를 더 앞당길 수도 있다고 자신합니다. 야당은 타인의 심리를 조작해 지배력을 행사하는 가스라이팅에 비유하며 당정청이 반성 없이 희생만을 강요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마치 강 건너 불 구경하는 것처럼 이상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몰라서 그러시는 겁니까? 아니면 알면서도 국민들을 가스라이팅 하시는 것입니까? 원희룡 전 제주지사도 확보한 백신은 어디에 있는 건지 귀신이 곡할 노릇이라고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전혜정입니다. 이 대통령은 방역과 관련해서 어제 세 가지 약속을 했는데요. 실제로 그게 가능한지 경제정책산업부 서상희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서 기자, 먼저 대통령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추석 전 그러니까 9월 말까지 3,600만 명 1차 접종을 마치겠다. 이건 가능합니까? 일단 가능한지 계산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3,600만 명 우리나라 인구의 70%입니다. 이 중 어제까지 1차 접종한 사람은 2,137만 명, 약 41%입니다. 남은 1,463만 명이 9월까지 맞으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사람들이 맞을 백신이 있어야죠? 네, 이제 우리가 가진 백신 물량이 얼마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물량은 화이자 414만 회, 모더나 161만 회고요. 내일 화이자 160만 회분이 더 들어오는데 이를 더하면 735만 회분입니다. 1460만 명의 절반가량을 접종이 가능한 건데 나머지 절반은 이번 달 또 다음 달에 들어올 화이자로 1차 접종에 주력하겠다는 전략입니다. 화이자가 전체 백신 중에 계약량이 가장 많거든요. 네. 이를 위해 2차 접종을 2주씩 미루고 50대 주력 백신을 모더나에서 화이자로 바꾸는 땜질식 처방을 택했습니다. 결국 이제 2차 물량을 1차로 돌려서 맞추겠다는 건데 그렇다면 11월까지 집단 면역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 집단 면역은 이제 2차 접종을 마친 사람이 그때까지 이제 국민 70%가 돼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살펴보니까 지금 이제 2차 접종률이 고작 15.4%입니다. 가능합니까? 대통령도 이 집단 면역 시기를 앞당기겠다는 이 청사진을 밝히긴 했는데 하지만 오늘 방역 당국의 얘기는 조금 달랐습니다. 브리핑에서 8월 이후 통보받은 종류의 모더나 물량이 들어온다면 11월 70% 이상 접종 완료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라고 한 겁니다. 11월 집단 면역에 모더나가 더 들어와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하반기 화이자 물량이 충분히 들어오더라도 1차 때 모더나를 맞은 사람은 2차 접종에도 모더나를 맞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모더나라는 변수가 있다는 거군요. 네. 대통령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고강도 방역 조치를 완화하는 새로운 방역 전략을 추진할 수 있다. 이거 뭐 자영업자들이 상당히 기대할 만한 네. 이야기인데 이건 언제 가능하겠습니까? 사실 문 대통령도 조건을 달았습니다. 코로나 확산세를 잡고 이 백신 접종률을 높이면 완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당장 전파력이 강한 델타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4차 대유행이 언제 잡힐지 방역당국도 전문가들도 예측을 못합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백신 접종 완료율을 높이는 것도 녹록치 않습니다. 짧고 굵게를 외치며 시작했던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는
한 달째 이어지고 있죠. 수도권 일주일 일평균 확진자 수가 900명 밑으로 내려가면 이 4단계를 완화할 수 있다고는 했는데 이조차 언제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내일 뭐 2천 명 이야기까지 나오는 상황인데 네. 마지막으로 대통령 이런 말도 했습니다. 이 국산 백신 개발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 빨라야 내년 여름 정도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 mRNA 방식, 이 백신 개발은 더 요원하다고요? 사실 최근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 백신 종류입니다.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이 바로 mRNA 백신인데요. 이 삼상 승인을 받은 SK바이오 백신은 이것과는 다른 방식의 백신입니다. 우리나라의 mRNA 백신 개발 단계를 보면 임상 승인을 받은 곳이 한 곳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일상에 들어간 수준이고요. 제약회사들이 국산 mRNA 백신을 만들겠다며 힘을 합친 K-mRNA 컨소시엄 출범도 지난 6월 말로 이제 막 시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백신을 만들더라도 FDA 승인 등 국제적인 인정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언제쯤 쓸 수 있을지는 예측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국산 백신 개발, 집단 면역 달성도 물론 중요한데요. 하지만 지금 눈앞에 백신이 당장 급한 상황에서 현실과 동떨어진 대통령의 발언은 방역 신뢰를 흔든다는 지적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상희 기자였습니다. 네, 오늘부터 예정대로 한미연합 사전훈련이 시작됐습니다. 4년 전 연합훈련 때의 12분의 1밖에 안 되는 최소 규모의 인원이 참가하고 예년처럼 컴퓨터 시뮬레이션 방식으로만 진행됩니다. 이렇게 무늬만 훈련이다. 정부가 김여정의 하명을 받는다는 비판까지 들으며 훈련 규모를 크게 축소했는데 남북 긴장감은 오히려 고조됐습니다.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남한과 미국에 배신자, 위선자라는 비난을 보내며 주한미군 철수까지 언급했습니다. 13개월 만에 복구됐던 남북 간 연락망도 불통입니다. 먼저 박수유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미연합훈련 중단 여부를 예의주시하겠다던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9일 만에 또 담화를 냈습니다. 사전훈련이 시작되는 오늘 내놓은 담화문 끝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뜻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기회에 남조선 당국자들의 배신적인 처사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 나는 위임에 따라 이 글을 발표한다. 김 부부장은 미국을 향해선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장본인이라며 외교적 관여와 전제 조건 없는 대화란 침략적 본심을 가리기 위한 위선에 불과하다고 비난했습니다. 김 부부장은 한 걸음 더 나아가 김일성, 김정일 시대에 비공식적으로 용인하는 태도를 보였던 주한미군 철수 문제까지 언급했습니다. 평화가 깃들려면 미국이 전개한 침략 무력과 전쟁 장비들부터 철거해야 한다는 겁니다. 3년 전 문재인 정부 역시 북한이 한미연합훈련을 이해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김 부부장은 강대강 선대선 원칙도 꺼내들어 미국을 위협했습니다. 통신선 복원을 한 것이 결국 이런 북한의 이 핵 보유 정당화 또 앞으로 이 관련 핵 무기에 대한 시험까지를 재개하는 걸 염두에 둔 명분 쌓기로 보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복원됐던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의 통화와 군 통신선 전기 통화는 모두 2주 만에 다시 불통이 됐습니다. 청와대와 정부는 북의 의도를 예단하지 않고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 나가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박수입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지난해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도 김정은의 위임을 받은 김여정의 경고 이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북한이 이렇게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만큼 무력 도발까지 할 가능성이 있는지 유주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 사흘 전 김여정 부부장은 위원장 동지와 당과 국가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행사하여 다음 단계 행동을 결행할 것을 지시했다고 경고했습니다. 오늘 북남 관계가 미국의 농락물로 전락된 것은 전적으로 남조선 당국의 집요하고 고질적인 친미사대와 굴종주의가 나온 비극이다. 김 부부장의 오늘 담화 끝에 나오는 위임에 따라 발표한다는 대목에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입니다. 한미연합훈련을 자멸적 행동이라고 비난하며 군사력 강화 카드도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어떤 군사적 행동에도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국가 방위력과 강력한 선제타격 능력을 보다 강화해 나가는 데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다. 실제 북한은 지난 3월 한미연합훈련이 끝난 직후 두 차례에 걸쳐 단거리 순항미사일과 KN-23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도발에 단행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추가 행동 예고는 없어 이른바 레드라인을 넘지 않는 중저강도의 도발을 할 가능성이 나옵니다. 단거리 발사체나 이 정도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만 탄을 깨는 행동을 할 것 같지는 않다. 고강도의 전략적 도발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한미 당국이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통일부 관계자 역시 위임에 따른 발표는 북한 당국의 입장이라고 확인하는 차원이라며 확대 해석에 선을 그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이낙연 후보, 이제 네거티브는 더 안 하겠다고 했죠. 오늘은 이렇게 대출 공약, 의료 분야 공약을 각각 발표했습니다. 후보는 약속을 지키는 듯 했지만 이 캠프는 여전했습니다. 내가 하면 검증, 남이 하면 네거티브, 내검 남내 공방전을 이어갔습니다. 김철훈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최대 1,000만 원 한도의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주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원한다면 누구든 3% 금리로 최대 20년까지 대출금을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 정말로 돈이 필요한 사람은 대출 자격이 없어서 금융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살인적 고리의 대출을 받기 전에 최소한의 금융 기회와 혜택을 보장해야 합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의료 분야 정책으로 응수했습니다. 동네 병원 같은 1차 의료기관에 전 국민이 전담의사를 두는 개인 주치의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겁니다. 가까운 1차 의료기관을 활성화시키면서 거기에서 국민들이 일상적으로 건강에 관리를 받도록 하자. 후보들은 정책 대결에 집중했지만 캠프 참모진들은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이재명 지사 측은 전날 이낙연 전 대표 측 서른 의원의 경선 불복 시사 발언을 문제 삼았습니다. 경선 불복 소환되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진심이 아닌 발언으로 아마 마지막 흔들기 하시는 것 아닌가. 이 전 대표 측은 이 지사의 지사직 사퇴를 다시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네거티브나 마타도우는 없어야 되지만 팩트에 기초한 자질 검증, 이런 것은 뭐 당연히 있어야죠. 경기 도정을 자신의 대권을 위한 사유화하고 있다 하는. 자신들의 공격은 검증이고 상대방의 공세는 네거티브라는 논리입니다. 채널A 뉴스 김철웅입니다. 윤석열, 최재형 두 주자, 새 불리기만 할 뿐 정책이나 공약이 없다는 공격을 받고 있죠. 윤석열 전 총장, 오늘 대선 공약을 만들 자문단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외교안보 인사가 가장 많았는데 이 중엔 문재인 정부에서 북핵 문제를 총괄했던 인사가 참여해 눈길을 끕니다. 최재형 전 원장은 공공이 아닌 시장이 해결해야 한다며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조영민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총장 캠프가 42명 규모의 정책 자문단을 발표했습니다. 국민 캠프에서 발족한 정책 총괄 본부와 협업을 통해 후보의 완성도 높은 정책들이 선보여질 것입니다. 외교안보 전문가가 19명으로 절반에 가까운데 지난해 12월까지 문재인 정부 북핵 문제를 총괄한 이도훈 전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도 합류했습니다. 우리 외교의 헝클어진 모습을 좀 정상화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고 또 우리 윤 후보님의 그런 그 공정과 상식이라는 생각에 같이 같은 뜻을 갖고 있으시기 때문에. 윤 전 총장 후원회장인 황준국 전 주영 대사를 포함하면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 시절 북핵을 담당했던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들이 모두 캠프에 합류한 겁니다. 김경환 전 국토부 차관을 비롯해 김성한, 나승일 등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차관을 지냈던 인사들도 자문단에 참여했습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정책 관련 메시지를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1인 시위에 나서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강행을 규탄했습니다. 언론의 재갈을 물리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반드시 철폐되어야 합니다. 언론의 자유가 없는 나라의 앞날은 암울합니다. SNS를 통해서는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며 공급 확대, 규제 완화, 세부담 축소가 부동산 정책의 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채널A 뉴스 조용민입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강성 지지자들의 문자 폭탄을 배설물에 비유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성범죄를 암시하고 장애 의원을 비하하고 도를 넘는 문자 폭탄 논란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최수현 기자입니다. 취임 100일을 맞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일부 강성 지지자들의 문자 폭탄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열성 지지자들이 막 좀 금도에 벗어난 발언을 한 것들은 각 진영에서 자제시키되 그게 설령 있더라도 무시해야지 기자님들도 그런 막 배설물처럼 쏟아내는 그런 말들을 인용해서 저는 공식 언론 기사로 쓰는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의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양념으로 비유한 문자 폭탄을 여당 대표는 배설물이라고 한 겁니다. 최근 이재명 지사의 지사직 사퇴 필요성을 언급한 이상민 선거관리위원장이 일부 이 지사 지지층으로부터 도를 넘는 장애인 비하 댓글을 받는 등 문자 폭탄이 다시 논란이 되자 일침을 가한 겁니다. 송 대표는 자신도 문자 폭탄에 시달린다고 말했습니다. 하도 많이 메시지 폭탄이 와가지고 이 핸드폰이 터질 것 같아서 얼음으로 이렇게 얼음 속에다가 핸드폰을 넣어놓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낙연 캠프 측은 협박 메일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영찬 의원은 이재명 지사 측 지지자라고 주장하는 인물에게 이 지사를 돕지 않으면 가족과 보좌진들에게 성범죄를 가하겠다는 협박 메일을 받았다며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당원 게시판에는 당원 의견을 배설물이라고 했다며 송 대표를 비난하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채널A 뉴스 최순입니다. 여랑야랑 정치부 김민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여주시죠. 자, 이준석 국민의힘 이 대표가 주인공인가요? 아니요. 후보를 주인공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건데요. 이 대표가 자꾸 링 위에 올라서 대권 주자들과 주도권 싸움을 벌인다면서 당 내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 최근 당내 행사의 후보들이 오늘 많이 시끌시끌했었죠. 네. 이준석 대표가 꼭 주인공 같다 뭐 이런 비판이 많나 보죠. 네, 여러 명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 대표가 윤석열 후보가 입당하자마자 물어뜯기 시작한 것 아니냐면서 후보를 주인공으로 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또 원희룡 후보도 이 대표가 경선에 관심을 끊어야 한다고 했고요. 경선준비위원인 성일종 의원은 아예 이 대표가 대권주자 행사에 참석을 안 하면 어떠냐 이런 주장까지 했습니다. 참 이준석 대표 이번 주 내내 휴가인데요. 당을 비운 사이에 세게 공격을 당했네요. 네, 이준석 대표 말 그대로 휴가 기간에 지금 개인 택시 양수 교육을 받기 위해서 경북 상주에 머물고 있잖아요. 네. 이 와중에도 바로 반박문을 올렸습니다. 원희룡 후보를 향해서는 후보 겸 심판까지 할 거냐면서 경선 기획과 관리는 당이 중심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주자들이 이 경선에서 워낙 세게 맞붙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국민의힘 지도부들이 이 주자들끼리 서로 싸울까봐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던데요. 네, 오늘 아쿠아리움 정당 같다 이런 말까지 나왔습니다. 아쿠아리움이라면 수족관 정당이라는 겁니까? 네, 지난 6일에 윤석열 후보를 돕고 있는 정진석 의원이 멸치, 오등어, 돌고래는 생장 조건이 다르다라고 하면서 윤 후보를 이 몸집이 큰 돌고래에 빗댔었고요. 앞서서는 홍준표 의원과 윤희숙 의원 사이에 숭어, 망둥이 설전도 벌어졌었죠. 오늘 김재원 최고위원은 아쿠아리움 정당이 됐다 이렇게 자조했습니다. 콩가루 집안으로 보일 거다 뭐 이런 걱정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김기현 원내대표는요. 상대 후보를 폄하하지 말라고 하면서 정진석 의원을 향해 경고했습니다. 네, 두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형 때문에 최재형 국민의힘 예비후보가 형인가 보죠? 네, 여기서 형은 최재형 후보를 말하는데요. 최 후보 때문에 여권이 참 난처한 상황이 됐습니다. 먼저 최재성 전 대통령 정무수석이 최재형 후보를 비판하려다가 역풍을 맞고 있습니다. 상대 정당 후보를 비판했는데 왜 역풍을 맞았을까요? 네, 최 전 수석이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최재형 전 원장의 대선 등판이 참 어이없다. 그러면서 야당은 최 전 원장만은 비토해달라 썼는데요. 여기에 윤석열 전 총장의 출마는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변명거리는 있다라고 하면서 검찰개혁 공방이나 법무부 장관의 징계 등을 예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최 후보 출마가 윤석열 후보 출마보다 명분이 더 없다 이런 뜻이네요. 네, 그런 취지이다 보니까 뭐 일각에서는 윤석열에게 면죄부를 주는 거냐라는 얘기까지 쏟아지고 있습니다. 여당 지지층으로 추정되는 누리꾼들은 윤석열은 뭐 예쁘게 봐달라는 거냐, 윤석열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다, 한심하다 같은 비판 댓글을 달았습니다. 이 최재형 후보 관련해서 청와대도 오늘 입장을 했다면서요? 네, 비판하는 논평을 낸 건데요. 앞서 최 후보 측은 조부인 고 최병규 선생의 친일 논란이 일자 특정 직위를 가졌다고 해서 친일로 정의할 수는 없다면서 그런 식이라면은 흥남에서 농업개장을 한 문 대통령의 부친도 이 친일파 논란에서는 벗어날 수 없다 이렇게 주장했었죠. 이에 대한 반박이 나왔습니다. 심각한 유감을 표합니다. 최 후보 측이 본인의 논란을 해명하면서 대통령을 끌어들인 것은 대선 후보로서 매우 부적절한 처신임을. 최 후보 측은 유감 표명을 이해한다면서도 이 백신 공급 문제, 드루킹 사건 등 국민 전체에 대해서 표시해야 할 유감이 훨씬 많다고 되받아쳤습니다. 사과를 기대하다가 사과 요구를 받게 된 건데요. 최재성 전 수석도 청와대도 혹 때려다가 혹을 붙인 모양새가 됐습니다. 청와대가 윤석열 전 총장 그만둘 때는 조용했었는데 최재형 전 원장 그만둘 때는 강하게 비판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두 후보를 대하는 자세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랑여랑이었습니다. 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이번 주 금요일 가석방이 결정되면서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미국 반도체 공장 건설을 포함해서 결정해야 할 굵직한 사안들이 쌓여 있는데요. 하지만 가석방은 이 사명과 달리 5년 동안 취업이 제한됩니다. 이 공식 경영 활동에 꽤 큰 걸림돌이 될 걸로 보입니다. 홍유라 기자입니다. 미국 마이크론이 세계 최초로 176단 모바일용 낸드 플래시 양산에 돌입했고 중국 샤오미는 지난 6월 스마트폰 매출 비중 기준으로 세계 1위 자리에 올랐습니다. 삼성전자가 총수 부재로 굵직한 투자에 발이 묶인 동안 경쟁사들이 발빠르게 치고 올라온 가운데 이번 주 금요일 오전 가석방으로 나오는 이 부회장은 곧장 업무에 복귀할 걸로 보입니다. 미국 내 170억 달러 규모의 파운드리 반도체 공장 건설 계획을 확정짓고 2017년 이후 실적이 없는 대규모 M&A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라 5년 동안 취업이 제한되기 때문에 완전한 경영 복귀는 쉽지 않습니다. 당장 해외 출장을 가려 해도 법무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재계는 사면이 아닌 점을 들어 취업 제한 규정 때문에 정상적인 경영 활동이 어렵다면 가석방의 의미가 퇴색될 것이라고 밝혔지만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취업 제한 해제엔 선을 그었습니다. 어제 가석방 결정을 한 건데 지금 취업 제한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네네. 너무 이르신 것 같은데 아, 고려한 바 없습니다. 또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관련 사건이 1심 재판 진행 중이고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도 기소돼 있어 사법 리스크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윤아입니다. 강원도 고성 등 접경 지역의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감염원은 위에서 내려오는 야생 멧돼지인데 정부가 대응을 잘 못해서 키우던 돼지들을 살처분하게 됐다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박지혜 기자입니다. 강원도 고성의 한 돼지 농장입니다. 나흘 전 폐사한 돼지가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진을 받자 발칵 뒤집혔습니다. 2,400도를 전두수를 전량 매몰 처분을 했습니다. 패닉 상태에 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방역당국은 인근 양돈 농가 돼지까지 전량 살처분하고 동해안 고성부터 서해 파주까지 축산 차량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돼지 열병이 덮친 농가에선 정부 대응에 불만을 토로합니다. 돼지열병 매개체로 지목된 야생 멧돼지의 남하를 막기 위해 지난해부터 차단 울타리 설치를 요구했는데 정작 정부는 농장 위가 아닌 진부령 남쪽에 설치해 감염을 방치했다는 겁니다. 이 울타리는 멧돼지의 남하를 막기 위해 설치됐는데요. 농장에서 5km 남쪽으로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멧돼지를 재구축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강력하게. 여러 차례 의뢰를 하고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다 묵살당했어요. 하지만 정부 판단은 다릅니다. 재작년 감염 멧돼지가 진부령 북쪽에서 나온 만큼 이미 오염된 지역으로 분류했고 남쪽 청정지역 유지를 위해 울타리를 훨씬 밑에 설치했다는 겁니다. 그 관리가 미흡한 소독이 미흡한 이런 데서 나오는 거지 그게 울타리가 없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한돈협회는 행정 편의가 아닌 농가 보호가 우선이라며 광역 울타리 재설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지혜입니다. 이런 악재들이 겹치며 돼지고기 가격 껑충 뛰었습니다. 삼겹살은 금겹살이라 불릴 정도입니다. 수입 돼지고기 값도 심상치 않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대형마트의 한 정유 코너입니다. 돼지고기를 고르던 소비자들 쉽사리 카트에 넣지 못합니다. 지금 여기 캐나다산도 엄청 비싸네요. 한 3, 40% 오른 것 같아요. 외국산인데 저 정도면은 차라리 국산 먹는 게 낫죠. 오늘 기준 국내산 돼지고기 100g 가격은 2,599원으로 1년 전보다 8% 올랐습니다. 양돈업계는 축산물 생산비의 절반을 차지하는 국제 사료값이 크게 오른 게 돼지고기값 상승을 불러왔다고 말합니다. 3월, 6월 두 차례에 걸쳐 20% 그 사료 키로당 100원 정도가 인상이 됐어요. 돼지 가격의 사료 가격이 55%에서 60% 우가를 차지하거든요. 여기다 아프리카 돼지 열병마저 발생해 앞으로 돼지고기 값이 더 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소비자들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수입상 냉동고기에 손이 갈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이 가격 역시 만만치가 않습니다. 킬로그램당 가격이 한 달 전보다 2.5% 올랐습니다. 최근 3년 평균 가격과 비교하면 수입산 돼지고기의 가격 오름세가 국내산보다 현저하게 가파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유럽 현지 출하량이 줄어든 데다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발생한 중국이 수입량을 대폭 늘리면서 물량 확보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유럽에서 수입이거든요. 유럽에서 수출되는 가격 자체가 많이 올랐어요. 특히 이제 중국 쪽에서 광화문 시장의 물량을 빨아들이고 있거든요. 수입 돼지고기값마저 오르면서 밥상 물가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 수면 마취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하정우 씨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하정우 씨는 프로포폴을 피부 치료 과정에서 투약했다고 밝혔습니다. 공태현 기자입니다. 재판을 받으러 법원에 출석한 배우 하정우 씨. 심려를 끼쳐드려서 너무나 죄송하고요. 성실히 재판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 씨는 지난 2019년 1월부터 9월까지 서울 강남의 성형외과에서 수면 마취제 프로포폴을 19차례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하 씨 측은 오늘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피부질환 치료 과정에서 투약한 것이라며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처음부터 불법 투약 목적으로 병원에 간 건 아니란 겁니다. 검찰은 하 씨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추징금 8만 8천 원도 내려달라고 했는데 하 씨의 정확한 투약량을 밝히지 못해 최소 투약량을 기준으로 프로포폴 약값을 반영한 액수입니다. 하 씨는 대형 로펌 출신 변호인 10명을 선임해 재판을 준비해왔습니다. 변호인 중에는 전국검찰청 마약사건을 지휘하는 대검찰청 마약과장 출신 변호사도 포함됐습니다. 하 씨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14일 내려집니다. 채널A 뉴스 동태현입니다. 최근 성남의 김밥집에서 수백 명의 식중독 환자가 나온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주방도구에서 식중독균, 살모넬라균이 나왔습니다. 전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집단 식중독 사태가 발생한 마녀김밥 지점입니다. 경기도 성남의 지점 두 곳에서 276명이 식중독 증상을 보였습니다. 성남시가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정밀검사를 벌인 결과 주방도구에서 식중독균인 살모넬라균이 검출됐습니다. 행주와 도마, 달걀을 깨서 보관하는 숙성통에서 균이 검출된 겁니다. 식중독 발생 당일의 식재료는 모두 폐기된 뒤라 검사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살모넬라균이 주로 닭, 오리 같은 가금류의 장 안에 서식하기 때문에 달걀 껍데기로부터 교차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결국 부실한 위생관리가 드러났다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그래서 저는 급성 심부전증으로 심장내과를 입원하고 위생에 신경을 쓰면 햄쉬나 도마 같은 거는 충분히 살균하셔서 쓸 수 있는 부분인데 어떻게 관리를 했나? 소극적 대응에 대한 실망감도 호소합니다. 접수가 안 돼 있더라고요. 보험사에서 연락할 겁니다. 이렇게만 얘기를 하더라고요. 피해자 가운데 90명은 집단 소송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음식점에서 검출돼선 안 되는 균이고 마녀기법 측 관리 소홀에 대해서 문제 삼을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크다. 성남시는 환자의 가건물에서 나온 균과 주방 도구에서 검출된 균이 동일하다는 결론이 나오면 행정처분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전민영입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9번째 공식 조사였죠. 세월호 특별검사팀이 오늘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세월호 CCTV 영상 등이 바꿔치기됐다는 의혹이 핵심이었는데 증거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오늘 발표 내용 박건영 기자가 설명합니다. 지난 5월 출범한 이영주 특별검사팀의 과제는 세월호 침몰이 담긴 선내 CCTV 영상과 영상 저장 장치, DVR의 조작 여부를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정부가 수중에 세월호 DVR을 확보하기 전 누군가 은밀히 수거해 바꿔치기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해군과 해경을 압수수색하는 등 석 달간 수사한 특검팀의 결론은 바꿔치기는 없었다는 겁니다. 수사 결과 세월호 DVR이 2014년 6월 22일 이전에 수거되었다고 볼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세월호 선체로 몰래 잠수에 들어가 DVR을 가지고 빠져나가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본 겁니다. 복원된 내부 CCTV 영상 조작 의혹 역시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의혹을 받아온 당시 해군과 해경, 청와대 관계자의 범죄 혐의점도 못 찾았다는 게 결론입니다. 세월호 참사는 검찰과 국회,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특검 등 총 9차례에 걸쳐 수사나 조사가 진행됐습니다. 특검 수사는 마무리됐지만 세월호 유가족 등은 부실한 수사 결과를 믿을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긴 복도 쪽으로 여러 세대의 현관이나 있는 복도식 아파트. 인테리어 업체들이 이 복도식 아파트 끝집 공간 활용법이란 내용 올려뒀는데요. 원래 뻥 뚫려있는 아파트 복도가 보이시죠? 그런데 복도 끝집에서 중문 설치 공사를 했더니 이렇게 새 현관이 생겼습니다. 잠금 장치에 인터폰까지 설치해서 사실상 새 현관문이 생기고 복도가 전용 공간으로 바뀌었죠. 복도 끝집만의 특권이다 이런 반응도 많은데 이런 중문 설치 문제 없을까요? 백트맨이 인테리어 업체에 전화를 해보니까 관리사무소 허가만 있으면 상관없다고 답합니다. 네, 끝집들 다 하고 있어요. 방화문 하나 설치해가지고 개인 공간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공용 공간의 개인 점유는 위법하다고 답합니다.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에서 지자체장 허가 없이 증축이나 수선을 했을 땐 공사 중지나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질 수 있는데요. 의뢰인은 물론 시공업체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네,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시공자도 이를 확인한 후 공사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중문 설치는 소방법 위반 소지도 있습니다. 복도 공간 전체를 피난 통로로 보기 때문인데요. 피난 시설을 개조하거나 물건을 쌓아두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우리 복도엔 비상 계단이나 소화전이 없는데 문제가 되냐 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요. 소방청의 설명은 소방 시설 설치 여부와 무관하다는 겁니다. 비상 계단이나 소화전이 없다고 하더라도 소방 대원들이 활동하는 구역인 복도에 불법 건축물을 증축을 하거나 개조를 한다면 법에 따라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내 공간을 넓히려는 마음보다는 안전이 우선 아닐까요? 더 궁금한 점은 팩트맨 제보 부탁합니다. 네, 시청자의 제보가 뉴스가 되는 제보가 뉴스다 시간입니다. 코로나에 걸린 뒤 완치된 환자들이 의료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몸 안에 죽은 바이러스가 남아있으면 PCR 검사를 통과 못해서 아파도 병원을 가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김승희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대전에 사는 40대 남성 박모 씨. 지난달 21일 코로나19에 확진된 뒤 보름간의 치료 끝에 퇴원했습니다. 퇴원 뒤 열이 나 대학병원에 찾아간 박 씨는 진료를 거부당했습니다. PCR 검사가 음성이 2회가 나와야지 일반 진료가 가능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코로나19 완치자들은 몸 안에 죽은 바이러스가 남아있어 PCR 검사 결과 양성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방역당국은 PCR 음성 확인서 대신 격리 해제 확인서를 발급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시키지 않는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사용이 되는 부분이고요. 하지만 진료 현장에서 격리 해제 확인서는 무용지물이었습니다. 대학병원과 코로나 전담병원, 동네병원 등 세 곳에서 진료를 거부당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완치자이기 때문에 코로나 환자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PCR 검사가 양성이기 때문에 이건 코로나 환자라고 분리를 하고 보건소에서도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진료 거부의 문제는 이제 또 병원의 문제이지 저희가 따로 뭐 지정해서 이제 진료를 하지 말았다 뭐 이런 거는 없어요. 확진자 급증으로 매일 1,000명대의 격리 해제자가 쏟아지는 상황에서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퇴원 환자들이 어느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지 병원이라도 지정을 해주면 편하게 지금 그 진료를 달성할 건데 원인도 모르게 아프면서도 병원을 못 가는 그런 그 억울함이 많이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승희입니다. 미국에서는 백신 접종 거부가 집단 현상이 되고 있습니다. 접종을 받은 사람을 차별하고 방해하는 집단까지 등장했습니다. 워싱턴 유승진 특파원입니다. 도로 위를 달리는 택시 한 대. 이 택시 회사는 코로나19 백신을 맞았거나 마스크를 쓴 승객은 차에 태우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One, we're very against the vaccines and we do not wish to have people in our vehicle that did the vaccine. 콜로라도주의 병원 앞에는 백신 의무화를 반대하는 직원들이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백신 거부 움직임이 거센 미국에서는 델타 변이 확산 속에 지난주 나흘 연속 하루 10만 명이 넘는 확진자가 쏟아졌습니다. 어린이 접종과 부스터샷까지 대비해 지난달 2억 회분의 화이자 백신을 추가 확보하는 등 물량이 넘치지만 접종 완료 비율은 인구의 절반을 겨우 넘겼습니다. 미국에서 화이자 백신 접종을 완료한 제게 보건당국이 최근 보낸 감사 편지입니다. 이렇게 제 이름이 적혀 있고 한국어로 번역된 글도 함께 왔는데 백신 접종에 감사하다, 가족과 친구들을 보호한 결정이라며 접종자들을 치켜세우고 있습니다. 접종자들의 자부심을 높여 이웃들에게 접종 동료를 유도하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미 국방부는 미군 전체에게 백신 접종도 의무화할 방침입니다. 미 해군의 74%는 최소 한 차례 이상 접종을 마쳤지만 육군은 절반 정도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유승지입니다. 도쿄에서 4위로 올림픽을 마친 대표적인 팀이 여자 배구죠. 귀국 현장은 어느 팀보다 들썩였습니다. 수많은 팬들이 몰렸는데 그야말로 아이돌 그룹 같은 인기를 누렸습니다. 정윤철 기자입니다. 여자 배구팀이 나타나자 수백 명의 팬들이 환호합니다. 감동을 선사한 대표팀은 메달리스트 못지않은 인기를 누렸습니다. 공항에 와보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응원을 해주시고 지지해주셨구나라는 걸 또 한 번 느끼게 된 것 같아서. 팬들의 마음속에 선수들은 세계 최고였습니다. 몇 점 줘야지? 네? 무한대? 무한대? 화기애애했던 분위기는 이른바 감사 인사 강요 논란으로 썰렁해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격려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더 많은 기대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자는 재차 감사 인사를 요구합니다. 답변으로 한번 인사 말씀. 대통령님. 괜찮아요, 저.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표팀 은퇴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은퇴를 결정했다라고 단정지어서 말씀을 못 드릴 것 같고 이제 결정이 난다면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표팀 소집에서 해제된 김연경은 넉 달 만에 자유의 몸이 됐습니다. 네, 빨리 가서 그냥 씻고 누워서 치킨 시켜서 먹을 거고. 김연경은 다음 달 말 새 시즌을 뛰게 될 중국 상하이로 떠납니다. 채널A 뉴스 정인철입니다. 뜨끈한 삼계탕 한 그릇이 생각났던 말복이었는데요. 보양식을 챙겨 먹는 것도 좋지만 요즘 같은 여름철에는 식중독을 조심해야 합니다. 내일 전국의 식중독 지수는 경고에서 위험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식약청이 강조하는 손 씻기, 익혀 먹기, 끓여 먹기 이 세 가지 예방법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서울은 하늘이 잠잠했지만 강원과 충북, 경북 등 동쪽으로는 요란한 소나기가 쏟아졌죠. 오늘 밤까지도 동쪽을 중심으로 강한 소나기가 쏟아질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내일도 강원과 경북 산지에는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오전부터 제주도에는 20에서 80mm의 다소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일 한낮에 서울은 32도, 대구는 33도로 오늘보다 무덥겠습니다. 당분간 제주와 남해안을 중심으로 비 소식이 잦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두 나라가 있습니다. 선진국 클럽이라는 OECD 38개국 중 백신 접종률 38위와 35위. 이 두 나라 모두 백신을 해외에서 사와야 하는 처지입니다. 하지만 백신이 부족한 같은 상황에서 지도자의 태도는 달랐습니다. I take responsibility for the vaccination program. I'm certainly sorry that we haven't been able to achieve the mark. 세계적으로 백신 생산 부족과 공급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큰 문제입니다. 한 지도자는 사과했고 한 지도자는 사과하지 않았죠. 일단 부족함을 인정해야 그에 맞는 해법도 나오는 거 아닐까요? 오늘의 한마디는 남탓 리스크로 하겠습니다. 오늘 뉴스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뉴스에입니다.